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국지 이야기들을 계속 해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녹음 상태가 항상 불안정한 것에 대해서 조금 사과를 드리고 싶네요. 전문적인 장비가 없이 하다 보니까 약간 미비한 점이 있지만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장비들을 채우고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제 삼국지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더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싶네요. 중국의 이제 통일 그것을 보면 역사를 순서가요, 진나라, 한나라, 그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순입니다. 진나라는 진시황이 통일 최초로 중국을 통일을 했지요. 그 다음에 나온 게 한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한나라가 고조, 유방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 전에 초패왕 항우와 싸워가지고 초한 대전에서 이겨가지고 한을 세우게 되는데요. 한중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흐르던 한수가 있는데요. 이 강 이름입니다. 한수에서 따가지고 이름을 한나라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한나라가 중국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자기의 민족 자체를 한족, 한족이라 불렀고요. 하여튼 대표적인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한나라는 이런 역사가 유명을 하고요. 역사 소설, 역사 책이 유명하고, 당은 시로, 당시로 유명했죠. 그 다음에 송은 문장으로, 글로 되게 유명했던 나라이고요. 원나라는 노래로, 노래가 굉장히 발달했었죠. 아무튼 이 한나라의 이 한나라가 전한, 후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 후한의 말기에 이르면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한나라가 멸망해가면서 위초고의 삼국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한나라가 4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유명해질 수밖에 없죠. 이제 삼국지 이야기입니다. 삼국지 전쟁의 서막을 일으킨 빌런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국지의 빌런 하면 보통 조조를 생각하시거든요. 한나라 입장에서는 빌런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독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빌런은 아닙니다. 조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근데 그럼 누가 빌런이냐? 누가 악인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삼국지에서 빌런은 3명 정도로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장각입니다. 장각. 이 장각이 태평도라는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이 황건적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황건적이 왜 황건이냐면 그 노란색 투건을 썼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노란색 투건을 쓴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가지고 황건적의 난이 됩니다. 이 장각이 자기를 스스로를 천공 장군이라 부르면서 태평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삼국지 연의에서는 태평요술서를 도사에게 받으면서 자기가 각성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장각이 굉장히 그 삼국지 소설의 첫 시작을 알리면서 잠깐 등장을 합니다.
1년 만에 병으로 죽게 되면서 이 황건적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한나라 곳곳에서 황건적의 난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한나라가 약해지죠. 근데 이 밖에서도 이런데 안에서는 이 십상시라고 황간들이 있는데 얘들이 또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 십상시를 제거하고자 사랑에 주둔하고 있던 한 사람을 불러들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제가 말한 삼국지필연의 두 번째 인물입니다. 첫 번째는 장각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동탁입니다. 동탁은 서량의 사람이거든요. 서량 출신의 군인인데 십상시 황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장군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낙양에 입성을 하면서 황제를 핍박하고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황제를 갈아치우고 또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삼국의 지위를 얻습니다. 이 삼국이 다른 말로 하면 승산인데요. 한 나라의 신하가 제일 최고로 얻을 수 있는 벼슬입니다. 재상 같은 의미인데 이것을 협박으로 황제를 핍박을 해가지고 얻어냅니다. 그러면서 동상국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되는데요. 이 삼국지 소설의 초반을 책임지는 주인공 격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조를 주축으로 하는 반동탁 연합군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 되기도 하는데요. 결국엔 나중에 말로가 안 좋습니다. 그것은 소설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스포일러가 되니까 그 부분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동탁 굉장히 빌런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서 이 동탁의 세 번째 삼국지의 세 번째 빌런이 있는데 동탁을 수호했던 여포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빌런이죠. 왜냐하면 배신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사람이 여포입니다. 여포. 정말 양부를 세 번이나 갈아치우면서 두 명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유비도 배신을 때리죠. 그래서 정말 그 유비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빌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포를 칭하는 말 중에 인중여포, 마중적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자를 설명을 해드리면 사람 중에 여포가 있고 말 중에 적토마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포가 적토마가 있었죠. 붉은 말 그리고 방천화극 이걸로 극으로 유명한 방천화극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적토마를 타고 방천화극을 휘두르며 무력이 굉장히 강했죠. 이렇게 장각, 동탁 그리고 여포에 이르기까지 삼국지 초반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는 빌런들이었습니다. 이 빌런들을 보면서 또 배우게 되는 거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초반 빌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간략한 인물평을 가지고 또 재미있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